Nice Game TV.자, 2014 테킨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16강 B조 경기 여러분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매치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네. 이제 경시우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잠시 광고가 나가고 네. 정말 빠른 진행. 네. 네, 그렇습니다. 선수 어디 갔죠? 선수 열기가 식기 전에 저희가 네. 빠르게 진행하기 네.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테킨 스트라이크 이 방송은 여러분들 아프리카 그리고 유스트림 네. 다운팟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이진모 선수와 모큐 이재민 선수. 모큐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모큐, 모큐 뭐 이렇게 다 알려진 선수. 네, 타 방송에서도 입상을 많이 했었고 이제 철권 네임드라고 보시면 되고 눈매 선수는 정말로 게임을 하는 선수들만 알고 있는. 하지만 이번에 당당히 네, 올라온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뛰고 올라와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름을 네. 대한민국 네. 철권 매니아들에게 펼칠 그런 기회를 잡았네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눈매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지만 결승전 예선전 결승전만 가고 거기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방송 타기 딱 바로 직전 네. 그 직전에 예선 최종까지 가서 떨어지는 그렇죠 제일 아쉽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PC방 예선에서 결승전 PC방 예선 결승전 아 그런 예선. 느낌 예, 예. 이번 요번 이기면 방송이에요 그럼 지게 되는 약간 요런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아, 마지막 구분능 선 넘지 못한 항상 번번 좌절했던 예. 그렇죠. 그 선수인데 오늘은 어쨌든 이번 시즌 테킨 스트라이크에는 본선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목규 이재민 선수라는 거 그렇습니다 목규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번 대회가 뭐 네임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6강 안에 네임드가 다 담기에는 좀 부족할 정도로 치열한 예선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규 선수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대전 대구 찍고 네 저기 부산도 아 그러니까 부산 찍고 예 인천 갔다가 인천 네 개를 벌써 3본에서 3본 다섯 번째 올라갈 긴 했습니다. 3대2로 진땀 흘리면서 올라왔거든요. 4전 5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5번이나 해서 겨우 올라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규 선수도 고수라고 알려져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선수들은 방송 무대에서 물론 잘합니다만 예선전에서는 사실은 좀 흔들렸던 건 사실이고 네. 사실 뭐 격투 게임 같은 경우는 본선도 본선이지만 예선이 중요해요. 숨은 곳에서 막 동네 오락실에서 막 한가닥 하던 형님들이 다 올라오니까. 네, 사실 저도 집에서 하면 잘합니다. 아, 눈매 선수 네. 나왔네요 드디어. 네, 눈매 선수 나옵니다. 최고 면목도 동네 유지. 이건 누가 적은 거죠? 야 잘생김. 네. 동네 유지라는 거는 네. 좀 있다는 얘긴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물론 오늘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외모가 좀 출중한 편이긴 합니다만. 네. 저거를 상대적이네. 아니가 보통 상대적이네. 아니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선수로 이제 방송을 나가보면. 그렇죠. 이게 쓰고 싶은 말이라든가. 네. 대회 이력을 적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적어주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적은 느낌? 예. 네. 이거 왜냐면. 약간 자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잘생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철권 하는 사람. 근데 철권 잘하면 잘해져 보일 거예요. 그렇게 예. 보이죠. 예. 그리고 저 티에 저 칼, 옷깃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패션이거든요. 남자들은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 되게 싫어하는 패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멋있어. 예, 우린 남자니까. 그렇죠. 하지만 철권만으로 남자들만 많으니까. 예,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 옷깃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예. 눈매, 이중부 선수. 눈매가 매서워요. 확실히 매섭습니다. 네. 사실 닉네임의 뜻은 아직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희가 코멘트 갖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넘어가네요. 넘어갑니다. 나타나면 맞죠. 가차 없어요. 가차 없고. 되게 보면 보면서 이재민 목표 이재민 잘생겼는데요 이 선수도. 네 이 선수도 왜 네, 못생기진 않았어요. 왜? 네. 하지만 오늘은 생긴 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미남 선발전이 아니에요. 네. 네. 뭐 미남 선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철권이에요. 철권 대회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주 캐릭터를 밥을 사용하는데 뭐 밥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말 단단하게 A조의 잡다 캐릭이 있었다면 B조의 목큐 회목큐가 있다. 목큐 선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지향하는 플랜은 정말 안전 위주지만 이중원 선수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써도 됩니다. 극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한의 딜레이. 딜레이야. 딜량을 줄 때 책임집니다.
완벽히. 예. 그러니까 파티에 있을 때 아시잖아요. 온라인 게임 하면 살성. 예, 살성. 뭐, 그렇죠. 살성 그런 느낌. 예. 공격수. 예. 진 파티 한번 보시면 나는 예. 뭐 방어 몰라. 오로지 예. 공격 공격. 레이지 때 뜨시면 순식간에 에너지를 몰아붙이는 플레이. 네, 몰아붙이는 플레이. 그렇습니다. 사실 진파치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귀재미 선수, 네, 눈맨 이준범 선수, 네, 만나봤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경기 들어갔네요. 네, 왕과 진파치 200살 커플 보고 있어요. 아~ 늙었어요. 다음 시리즈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평가를. 그렇죠. 이거 아니 뭔가 빨리 놓으니. 네, 그리고 여기는 암호킹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고요. 네. 밥은 히어로 복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컨셉이 확실한데. 네. 아, 이 아저씨는 네. 네. 흰수염. 네. 흰수염 복장이죠. 자. 둘이 진짜 기본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있는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단단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사실 패턴의 다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런 거를 아무래도 대회이기 때문에 좀 뭐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지동안의 패턴과 다른 모습. 네. 초반 네. 김기 선수 좋습니다. 네. 패턴 유도했고요. 그렇죠. 지금 목기 선수 뒤에 저 튜브 메고 있거든요. 저거. 저 아이템 교수 있어요. 덮어. 강수 줬어요. 여름 복장. 여름 복장이에요. 와, 진짜 이게 지긋한 네. 어떤 그 농구. 야, 아, 제대로.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야. 저렇게 되는 건가요? 네. 할아버지를 저렇게. 네. 아니 근데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자, 그렇죠. 어, 자이언트. 자, 이건 자 이거 레이지에서. 급하게 와, 왕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왕도 좀 베일에 깨려져 있는 그런 좀 네, 그런 캐릭터죠. 예. 네, 영감님. 약간 좀 자, 어째? 시들시들해요. 네요. 자, 어? 하크루스만? 목표치? 체력, 체력! 아! 왼손 잽 한 번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크루스만이 정말로 유효했고, 자, 진파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의, 예, 극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 멈출 수 없는 데미지를 선사해 주거든요. 네, 극딜의 어떤 이중범이라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실수죠? 아, 거기요! 하지만 약하게 때렸습니다. 어, 불수 안 맞고요. 자, 김현진 선수의 암호킹이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 최지훈 선수의 박가는 또 다른 느낌. 그렇죠. 캐릭은 같습니다만 운영은 다르거든요. 충분히 아, 바이. 잘못하고 치는데요. 네. 지금 눈맨 선수는 사실 첫 판에서 라운드가 좀 꼬인 게 많이 작용을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인 걸 푸는 게 예? 능력이에요. 네,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아, 지금 찾기 못 풀어요. 긴장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워터 복도 다 푸는데. 그렇죠. 사실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데요. 자, 호민기 돌아가주고요. 왕콤보 진파치에서 이어집니다. 아, 실수업 있어요. 양 선수들이 네. 긴장, 뭐 특히 이준모 선수가 약간 긴장 모습. 그렇죠. 왕이 뭔가 해줘야 되는데요. 왕이 사실 어! 자로 들어가고요. 콤보 들어갑니다. 바운드에서 거기 때문에 네. 좋아요. 패턴 줬고요. 자, 바꾸는 거 성공. 커팅 눌러봤습니다. 불쏘! 정확히 맞긴 해요. 오히려 벽으로 몰아붙이는 자, 목큐 커팅 또 뛰었어요. 자, 콤보 샤이닝, 웨너퍼, 엣지에서, 에머지, 아, 자이언트. 따고 못 치면, 따고 못 치네요. 아, 못 쳤어요. 따고 못 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 이거. 따고 못 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준호 선수 약간 긴장했나요? 네. 면목동 유지, 동리 유지. 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목규 선수한테는, 뭐랄까, 목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참 기본만. 기본 코스만 사실 견제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풀코스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 코스 나오면 덤나 붙일 수 네,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상대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점에 갔을 때 기본 시켜보는 게 사실 음식점 처음 가면 그렇죠. 맛있으면 사실 더 시켜보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상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빛도 썸 바꾸나요? 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회는 아, 바꾸진 않네요. 안 바꾸네요. 왜냐면 이제 다양한 캐릭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눈매 선수의 또 전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네.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렇죠. 손이 좀 풀려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제인 거지. 목표 선수가 되게 엄청난 걸 보여줬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신이 뭔가 네. 뚫고 나와야 돼요. 상대가 너무 잘했다기보다 본인이 약간 못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네.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맵은 병맵으로. 스킨 바꿨어요. 지금 코스프레 바꿨어요. 네. 사실. 이제 한국 이제 유저들 특징처럼 군이 어 빌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바운드 시키고요. 콤보 볼까요? 콤보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시간차? 스타트 좋습니다. 잘 아 이제 역시 잘 풀기 시작하고요. 자 하단 수면 벽까지 네 하단 바이미 조심해야 돼. 바이미 지금 나왔던 기술 그렇죠. 맞으면 벽수턴입니다. 와요. 레이지 모드기 때문에 그렇죠. 어, 지금 잘 빠져나오고 오 파크 잡고 패기 한번 부리는데 이거는 글쎄요. 아 오히려 바크다가 한 대 더 맞았어요. 자 크루스만 아 왕이 약간 네.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활약이 없어요. 그렇죠. 왕이 어떻게 보면 갈가먹고 진파치가 딜레이를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유도 아, 잘 풀었어요. 잘 풀었어요. 레이지 모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집중력이 있다. 아, 이거네요. 클릭을 넣었는데 헌신해서 불수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뭘 내밀었다면 잼이라던가 어떤 기술을 내밀었으면 정박자였다면 틀린 건데 엇박자 불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번엔 네. 좋았는데 네, 그렇죠. 그 마무리가 자, 하지만 좋아요. 네, 지금 기본 코스는 걸리지 않고 있어요. 네. 저는 예. 네. 핀란드 완전 세세타운 다르죠 지금? 완전 다르죠? 네. 자, 이 낙포 치나 볼까요? 아, 아, 지금도 못 친 것 같은데요? 아, 이러면 안 되죠? 낙포 왜 못 치는 거죠 지금? 긴장해서. 그러니까 버튼을 정 타이밍에 눌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긴장의 요소가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거고. 자, 레이지 모드. 네. 자. 자, 잡기로 한번 했는데 목선수는 기본기가 좋은 유저입니다. 서로 안, 네. 서로 안 당해요 이제는. 네. 이런 거는 하단. 특히나 목선수가 안 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붙였어요. 잘못 붙였어요. 이게 바로 극딜이거든요. 한번 들어갔대. 진파집 하긴. 아, 근데 우리 사실 왕이 나왔대. 왕이 소력 흘렸는데 맞지 않고요. 왕 잘해. 이번에 맞아요? 해줘야 돼. 왕 해줘야 돼. 맞죠? 해줘야 돼. 왕 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주고 해주고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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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벽까지 벽 붙이고 벽에서 벽에서 벽. 아, 도쿄. 나오고 불스에서 밥밥 초. 초부터 튀어. 아, 꺾게. 이번에 한 번에 이게 중요했어. 이게 정말 중요했어. 라운드 하나를 따야지 자신의 자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활동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증거. 자, 첫 라운드 처음으로 딴 거예요 오늘. 누구 네. 김준호 선수가. 저 2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김준호 선수 알아서 그냥 치는. 하지만 뭐 단독 콤보를 때렸기 때문에 레이징 모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만. 어휴. 네. 어이구. 그렇죠. 자, 극딜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잘 끌었어요. 자, 한 번 맞으면 진파치는 정말 많이 납니다. 진파치도 여기 보면 쿠와 좀 비슷한 성향을 한 방 역한 그렇죠. 근육질에 잡기는 자리바꿀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 덮어 콤보 들어가죠. 고 벽까지 몰아붙이나요. 야, 돌립니다. 돌리게 부시게 공격 잡기. 야, 깔끔했어요. 네. 네, 이게 절권이죠. 네, 이게 절권이죠. 보름하실 네. 거든요. 탁탁. 네, 물론 이건 어떤 이긴다 보장은 없어. 하지만 네. 질 수도 있어요. 네,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모팀 모드 나왔다는 거. 그렇죠. 손이 풀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진파치 한 방 있어요. 에너지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패드그만 안 해두고만. 네, 한 방만 노리면 돼요. 한 방 걸리기만 해봐요. 뭐 이런 거죠. 양잡! 잘 풀고요. 아, 모크 이제 만만치 않아 보세요. 역시. 역시 수비가 좋아요. 역시 좋아요, 이 내일. 네. 좋은 모습은 보여 좋습니다만. 자, 눈매 선수 충분히 지금 저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자. 말리게 돼요. 사실 모크 선수는 대회 때 좀 말릴 때 단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선수 평소에 붙으면 약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긴장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르거든요. 긴장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매 선수가 패턴을 걸어줘야 돼요. 자, 왼잡기 한번 걸립니다. 그렇죠? 왼잡기를 구사했기 때문에. 어? 그쵸? 패턴 좋아요. 나왔어요. 잘 몰아붙였어요. 벽까지. 중요한 벽까. 아요. 눈매 좀 어. 눈 좀 풀렸다. 1경기와는 별개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경기 때 그렇게 약해 보였던 눈매 선수 지금 감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레드만 어떻게 잘 메꿔서 1대1만 된다면 모르는 건데 목표 선수가 아무렇게 모르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 카운터 잡기? 카운터 잡기? 카운터 잡기? 극 데미지? 극한의 데미지? 극한의 데미지? 돌리고 아! 이제 콤보를 만들어 온 콤보 같은데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유리해요. 네. 이번 담당하고 맞지 않고 그렇죠. 자, 2번이거든요. 땅으로 자, 바꾸는 것까지 허용했어요. 요 여기서 목이 잘 나와야 되고요. 눈매를 몰아붙여야 돼요. 눈매 몰아붙여야 됩니다. 자, 자이언트 그렇죠. 이건 안 걸리고 왕으로 잘 바꾸고요. 하단 레이지 모드 왕이거든. 레이지 모드 레이지 모드에서 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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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잡았어요. 잡았어요. 레이지 모드 선수 레이지 모드에서 극딜 나오는데요.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요. 큰 심호흡이 들어가죠. 네. 이제부터 사실 이겼지만 아직 갈 길이 많았다는 걸 선수 자각하고 있네요. 그렇죠. 1대 동점입니다. 목표죠. 세트 스코어 빨리 누릅니다. 이게 질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안에 질 게 아니었네요. 네. 약간 말린 모습. 네. 그러니까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 사실 그 뭐 벽 콤보 부서지는 콤보까지 봤을 때는 재미만 보고 목표가 가져가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상상이 그렇죠. 될 법한 그런 상황에서 집중력 놓치지 않고 마지막 영감님으로 왕으로 마무리했어요. 네, 마무리. 자, 이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목표 지금 선수 1대 동점인 가운데 그렇죠. 세트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왕은 사실은 리치가 짧습니다만 행진각이라든가 피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네.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암호킹은 등치가 큰 대신에 기술 판정력이 좋고요. 그런 것도 또 있고요. 밸런스가 좀 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잽이 길지만 콤보가 좀 더 들어가요. 가네지 네. 가네지 자 요번에 낚시지 않네요. 자 펜신과 더퍼플 들어왔어요. 레이지거든요. 레이지 모드 레이지거든요. 레이지 극대 안돼 맞았는데 와 보세요 와 시대 너덜너덜해졌어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암호킹 잘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암호킹도 레이지 모드 레이지 못 바꿔요. 못 바꿔 어디 와 맞아 와 레이지 저기 다 같이 저런데 암호킹 옆차기로 그냥 핫캔킹 마무리. 아, 이게 저력이라는 겁니다. 진파치의 저력. 그렇죠. 기가 막혔어요. 네. 자, 빠지고요. 웨이브 기상킹을 이용하고 수면차기 이거 좋네요. 아까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그렇죠. 저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아까 전에 웨러퍼랑 자이언트, 양자, 뭐 샤이닝 이런 것들을 선보였다면 지금 뉴스 보여주실게요. 그렇죠. 안동아 이후에 이제 안동아이가 다른 거 보여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보세요. 목소리도 화끈한 곡이며 사실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나올 때도 나옵니다. 그렇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네. 것 뿐이지. 수비가 좋으니까 수비를 극대화할 뿐이고 수비를 보여주다가 아 이거는 좀 성급하네요. 자 다시 극딜 나옵니다. 극한의 딜레이 레이지 모드기 때문에 네. 아파요. 레이지 모드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잘 끊었고요. 네. 다시 몰라요 그래도 암호킹 한 방에 있는 지파치거든요. 자 이번에도 박근혜 선수 아이고 근데 플러스요. 네. 자 걷기 아, 여기서 끝나겠네요. 2대0까지 몰아붙이는 모크. 하지만 전판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또 저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봐도 분명 한 방 있는 중입니다. 진판치가 때리고 나서 왕이 마무리하는 그런 지금 플레이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아 둠스톤 당했어. 오른다끼고 아이고 많이 날죠. 뭐 그냥 네. 걷기 잘 넣었죠. 콤보 약간 불안한데요. 예, 바꿉니다 그냥. 자, 탱크 타임 잘 넣었고요. 자, 그런데 하단. 하단, 투. 찍기. 둘째. 지고 끝까지 뭐라. 위기 위험했어요. 자. 기와. 서로 기와. 원보디. 올리고. 자, 바꾸고. 태그. 자, 이거 아마 레이지 모드. 네. 바꾸죠, 바꾸죠. 와, 와. 안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바꿨어요. 뭐. 자, 빵! 에너지. 닿지 않았어요. 몰라, 이거 몰라요. 하지만 아직 있습니다. 아직 끼니죠. 목표 북건? 북건? 아 좋네. 이중범 저력 보여줍니다. 네 저기서 만약 졌으면 되게 아까웠을 텐데. 그렇죠. 힘도 못 짜요. 그렇게 지면 사실은 사실상 3대1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하지만 한 세트 가져왔어요. 네. 세트를 많이 딴다는 건 상대방을 파고 다 연속잡기 들어가네요. 상대방이 다시 넣어주고 있고요. 저력이 벌써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바꾸면 돼요. 오! 올렸어요. 저렇게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벽까지 가나요? 자. 갈랑말랑 태그. 자 벽에서 여기서 왕은 나와야 돼요. 알고 있어요. 나와야 된다는 거. 자, 좋아요. 지금 보시면 하단을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게임을 풀고 있어요. 아, 똑같은 네. 패턴. 하단을 지금 세 번 연속 선정시키면서 모큐를 멘탈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있고. 좋아요. 잘 맞아. 나는 하단 맞고 너는 못 맞고 이렇게. 그렇죠. 네. 레이지 모드. 급한데요. 자기. 잘 바꿔야 돼요! 잘 바꿨어요! 2대1! 이중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아직 모릅니다. 2대1이에요. 자, 목큐. 잔월? 이번에 고보 실수 없어야 돼요. 자, 카운터냅니다. 제대로 받았어요. 벽까지. 공포!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를 안 해. 물론, 실수를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할 때 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레이지 모드. 밥. 밥. 자, 나와야 되는 왕. 좋아하고 있어요. 모크도 웃는 거는 이건 이겨서 기분 좋다는 거예요. 잘 타다는 거예요. 2대1입니다. 세트 스코어. 아쉬워하는. 아 여기 반대로 그냥 흑백한 면이죠. 에이. 그냥 블랙의 나이트. 네. 극단이죠. 네. 무슨 매체 들으면 아시죠? 막.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누구는 선택되고 선택 안 됐을 때 그 표정이에요. 그 표정이에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아
2대1입니다. 이제 목희 선수가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 진짜로 지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2라운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눈빛 선수 언제 만약에 눈빛 선수가 여기서 이긴다면 눈빛 선수 조금 더 희망이 비치. 그렇죠. 네. 상승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목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을 거예요. 이겼으니까 무조건 이겨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낸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 지금 나온 잡기, 중간 잡기 노려봤는데 이거 실수인 것 같고요. 이맵 같은 경우는 은근히 또 사실 이맵이 또 박실수, 콤보 실수가 또 많이 나오는 맵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잘 노리긴 했습니다. 콤보가 약해요. 그러니까 혼자 때리는 단독 콤보 는 조금 약합니다. 그쪽 밟히고. 자, 바꿔, 바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소력이라고 이제 흘리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 딜레이를 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돌렸어요. 겉박자 좋았고요. 아이고 무난히 목희 선수가 가져갔는데 가져가네요. 목희 선수 흐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지금 보면 목희 선수 항상 1라운드 잘 때내거든요. 네. 네. 초반은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거는 목희 선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눈매 선수는 단점입니다. 그렇죠. 그냥 주고 시작한다는 거. 미리 따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실 경기 결과는 훨씬 더 막연하게 모든 가전제는 첫 번째 세트를 잡는 자가 이기는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이거 뭐 70% 된다 그래요. 그렇죠. 모든 뭐 스포츠 통한 거나 e스포츠 통해서. 그렇죠. 아 이것도 뒤로 잡히면서 벽까지 몰아붙였고요. 네. 밥. 아 맞지 않죠. 네. 내가 예. 저때는 안 돼요. 레지 모두 밥이에요. 자. 야 이번에도 이겨요. 이거 너무 쉽게 끝나는 거예요? 항상 이런 패턴인데 문제는 지금 뒤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면 네. 패자전입니다. 또 귀신에서 하지만 귀신에서 예, 역으로 왕이기 때문에 약간 자동한 게 있습니다. 작거든요. 그렇죠. 동남 붙였어요? 네. 왕 알아요 하나 판단을 좀 내겠다. 아니 안 됐고요. 자 오히려 반대 상황. 아 불쑤 아퍼 하지만 콤보? 콤보 볼까요? 안 때린 거 같죠 일부러? 자잘 바꿨어요. 눈매 입장에서 잘 바꿨고 목 입장에서 참 아깝네요. 아쉬워요.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야 되는데. 자잘 바꿔요. 이 선수 레이지 모드. 자벽 찍고 이거 찍고 역가드. 와 이거 좋네요. 역가드 하지마 하지만 반대로 왔어요. 반대 상황. 자 여튼 아 불었어요. 불었어요. 왕 바꾸고 벽으로. 자 웜 레이지 모드 벽. 레이지 모드 왕 해줘. 눈매 이중범. 야 찰싹 때리면서 살아납니다. 벼락 끝에 살아났어요. 벼락 정말 벼락이네요. 네 벼락 끝이었어요. 이거 졌으면 끝나는 건데. 네 그렇죠. 패자조죠. 자 때려주고요. 자, 잘 때렸습니다. 잘 피했습니다. 측면각도 지금 보시면 행진 돌려서 때립니다. 지금 때렸어요. 자, 오, 덜 때리고 100포인트 데미지. 자, 하단 주 하단에서 이어지는 심리. 아 이거 좀 느렸고. 자 반면 목표자. 오 반격기 좋았습니다. 왕 네 중요할 때 왕이 한번 힘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파치가 끌어주다가 왕이 마무리. 아 바이미 양자. 자 하단 여기서 바이미 크로스 카운터 같이 맞고 목표. 보시면 벽에서 앵글 계속 돌리면서 뭔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못 나오고 계속 네. 돌면 같이 돌고. 네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요리. 아이고, 네, 네. 자 이거 때려야 되는데요. 아 이거 안 들어오죠. 이건 아니죠. 어 여기서 눕고 바꾼 거예요. 네. 그거 알아요. 근데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었어요. 자 오 잡혔어요. 조박치기 그 다음 자 오메기 야 이승범 2위까지 가요. 어떻게 가요? 이제 하지만 여기서 아까 전에 목표 이재민이 이겼거든. 아까 이겼거든. 요번에는 어떻게 되지? 샤이닝 잘 잡았고요. 네. 자 집중력 싸움이에요. 몰라요. 극딜 갑니다. 자 하단 갑자기 또 네. 중간 갑자기 소금을 먹었나? 네. 그런 플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또 들어가고 자 끊어주고 왕이 자 콤보 같이 넣어주면서 벽까지 몰아붙이고 여기서 자 갑니다 오 승전 목표가 작게 목표라니 목표가 작게 아닌데 자 저 벽에서 태그 벽에서 어 뜨거 이제 작게 프레임은 12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프레임이라는 건 1초를 60프레임을 나눈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10, 잡기는 보통 12에서 15. 근데 문매 선수랑 목크 선수가 동시에 잡기를 눌렀는데 그러니까 목크 선수는 약간 늦게 해서 13프레임 잡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프레임 망상인 거고 문매 선수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은 쪽이 과감한 쪽인 거네. 근데 뭐 자이언트만 예외로 10프레임인데
그러니까 빨리 누르는 거야. 빨리 들으면 되는 빨리.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놀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눈치 빠른 선수가 눈매 같다는 거.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 이제 이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5세트. 자, 바닥 부시지 않나요? 네, 난리입니다. 자, 목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를 좀. 그래서 멘탈이 바꿔야 되는데 언제 바꾸지? 지금 바꿔야 되는데. 아, 근데 바꾸는 거를 예. 사실 예. 자, 여기서 어째? 목표 선수 급해요. 그러니까 목표 선수가 만들 때는 자체를 못 했대요. 아, 그러니까 목표 선수들을 체크할 수 있을 땐 목표 선수 자체를 못 한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까까 같은 경우 네. 나도 잡으려고 했으니까 못 했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자, 레지 모드 왕. 네. 자, 예. 그러니까 왕이 큰 데미지를 붙기엔 좀 안 좋습니다만. 신의식이라고요? 예, 예. 하지만 정말 좋은 데미지를 마무리할 구원 투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 세이브 할 때. 오, 예. 오, 예. 누가 이기지? 마무리 투수. 오! 수면 체크! 수면! 이거는 목표 선수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썼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막히면 죽거든요. 네, 원래 그런 기술 안 쓰는 건가? 선수들끼리 알고 있어요. 목표는 그런 거 안 쓰겠지. 근데 썼어요. 무슨 말이냐? 그걸 쓸 만큼 지금 왔다는 거예요. 경지가 네, 5세트거든요 이제. 네. 뒤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지면 자 빠지고 있고요. 자 네, 하단 좋아요. 밝기. 어우. 좋고 왼자끼. 예, 추가 심리가 좋습니다. 스파츠 그렇죠. 추가 타 넣어주고 있고요. 왕! 아, 저는, 오! 또 닫고! 자, 패턴, 아이고! 예. 흘리고, 알죠? 자, 하단, 중단 먼저 끊었어요. 목표수 보시면 벽에서의 플레이는 정말 좋은데, 저걸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왕이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왕한테 약간 고려하는 거죠. 하지만 흘릴 때 엇박자로 때린다면 또 찬스가 목표한테 있습니다. 자, 먼저 때렸고요. 레이지 모드에서 하단, 작게 했는데요. 중단, 잡기? 아, 풀고 중단? 잡기? 풀고! 이게 뭐야? 잡기 싸움, 나도 하겠다, 잡기 싸움은. 네. 자, 하지만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치열하다는 거예요. 자, 잡기? 풀고. 야, 불쏘! 끝났죠! 결국 해버리네, 목표! 또, 결과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까는 결국 이렇게 해서 네. 모크가 3대1로 끝냈고 모크가 처음에 이겼고 두 번째 두 명이 이겼고 예. 그래서 5세트까지 그러면 사실은 모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확률적으로는 지금 누가 봐도 모크 선수한테 유리하죠. 하지만 그 유리한 거 누면서 항상 이겼거든요. 하지만 시그널은 1라운드 이겼을 때거든요. 좋아요. 여기서 지금. 이기면 끝나요. 모크 좋아요. 두 번 쉴 수는 없다. 벽까지 몰아 붙이면서 자 여기서 태그 자 뒷받침 잘 푸네요. 여기서 끝나요. 우리 목표 선수가 정말 절묘하게 바꿨거든요. 그거 만약에 맞았으면 사실 또 극딜 모드 나오면서 또 몰랐습니다. 아쉬운 표정일 거예요. 아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끝이 아니야. 패자전에서 이제 네. 지르산 선수와 네. 아직 기회가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귀재민 선수는 이제 배지프 선수와 승자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죠. 아 정말 뭐 숨 막히는 대결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배지프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정말 칼라가 극명한 눈매 선수는 공격 중심, 목표 선수는 방어 중심. 네. 그리고 컨셉도 확실했죠. 두 라운드 이기고 있다가 꼭 따라가는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만화였다면 이겼을 테지만 현실은 네, 만화는 만화일 뿐이죠. 네, 아직 안 됐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이렇게 되면 목표 이재민 선수는 잠시 승자전에서 배재필 선수와 맞붙게 되고요. 그렇죠. 이중범 선수는 패자전에서 지리삼 선수와 네. 맞붙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승자전부터 룰이 네 먼저 하죠. 그렇습니다. 네, 승자전부터 오늘 이번 경기 보니까 하루에 볼 잡기를 다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까도 정말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재밌지만 잡기 할 때 그 심지어는 있었으니까 왼잡기, 오른잡기, 양잡기가 뭐냐면 오른잡기 푸네, 양잡기 푸네, 외롭한 번했어요. 막네, 하나 그렇죠. 또 잡기.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심리전을 했는데 예. 그걸 서로 다 풀면서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별거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잡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네. 그 사이에 그 틈에 그걸 한다는 그렇죠.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풀었다는 거.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치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자전 그리고 패자전으로 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4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비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